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제카라고 합니다. 일단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팀원은 이제 정규 시즌 때 만난 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 예상해서 했어가지고 좀 준비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좀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. 사실 일단 3대 0으로 일단 이기긴 했는데 뭔가 이제 살짝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스프링 때도 사실 3대 0으로 이기고 나서 저희가 좀그더 높은 곳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 3대 0으로 이겼어도 좀 그래도 다음에 다시 만날 때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오늘 경기를 다시 보면서 일단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있을 거라서 그거를 보면서 잘 피드백해야 좀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경주가 이렇게 저랑 관련이 있지는 않아서 그냥 어릴 때 포항에 이제 살다 보니까 가까워서 뭔가 현장 체험 같은 거를 좀 많이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엄청 편했던 도시였던 것 같고, 그래서 이번에 결승전 바로 가게 되거나 했을 때 엄청, 결과가 좋으면 바로 집이 옆이라서 집에 빨리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연습 과정에서 나타스 상대로 좀 다양한 픽을 좀 많이 해봤는데, 이제 가렌이라는 픽도 좀 해봤었는데,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결국 술랭이나 스크림 데이터로는 이제 가렌이 좀더 좋다 생각했는데, 결국 대회를 가면은 이게 좀 밸류가 더 높거나 좀 후반을 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좀 라인전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좀 후반도 괜찮은 챔피언이 이제 스무드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대회에서 처음으로 꺼내긴 했는데 이제 또 꺼내기 전에 좀 많은 다양한 연습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상대 조합이 좀 스몰들을 좀 죽이기 충분히 쉬웠던 조합이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좀 케어를 잘 해줘서 좀잘큰 것도 있고 좀잘 됐던 것 같아요, 게임 내에서. 일단 첫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블랑이 이제 먼저 나왔었는데 이제 다른 챔피언도 많았지만 또 이제 요네 같은 챔피언으로 이제 라인전을 좀 잘할 생각만 하고 좀잘 버텼을 때 이제 나오는 기대값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제 특히 르블랑 같은 챔피언 상대로 라인전만 버티면 게임을 좀 이길 확률이 좀 높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라인전 잘 버틸 생각으로 좀 먹었던 것 같고 3세트는 이제 저희 조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싸움 조합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픽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번에 좀 기간이 좀 아무래도 길었잖아요.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연습 기간이 좀 있었는데, 진짜 이게 미드에 나와도 되나라는 챔피언이 이제 좀 엄청 많았었고, 심지어 대회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, 이제 가는 같은 챔피언들이. 그래서 길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다양한 챔피언들을. 그래서 특히 오늘 경기가 좀 빨리 끝나서 좀 오히려 안 보여줄 수 있었던 챔피언들이 좀더 있었는데, 좀 그런 거를 좀더안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젠지라는 팀이 엄청 전체적으로 잘하기도 하고 또 초비 선수가 라인전이나 이제 한타 부분에서 다 잘한다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또 지금 메타에서 젠지가 좀 특출나게 운영을 좀 잘한다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잘 따라가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좀잘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지금 미드 메타가 사실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그냥 게임이 전체적으로 뭔가 좀 미드에서 이게 가렌 나서스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메타가 이상한데 그래도 그게 메타인 거면 메타에 좀 따르는 게 맞다 생각해서 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꺼낼 수 있다 생각해서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황만 나온다면 그냥 지금 메타가 정말 아니다 싶은 메타인데 이게 나와도 되는 메타인가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지금 그런 메타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승자전 앞두고 있는데 팬들한테 한마디 어떻게 마칠까요? 일단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써 좀 저희가 이제 경주로 가게 됐는데 또 이제 가게 됐다고 해서 또 이제 결승전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꼭 이겨서 마음 편히 좀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